안녕하세요. 김범사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조금 바빴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좀 못했네요. 제가 왜 바빴냐면요. 영업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무슨 봉사냐면 등기봉사예요. 등기봉사.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등기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인데 돈을 받아요. 그럼 봉사가 아닌가요? 오늘은 제 채널 이름 솔리스터 김범사죠. 도대체 솔리스터란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무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법무사. 법무사가 무엇을 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아직도. 법무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설명해 주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스터, 솔리스터 그 법률 자격사를 양분하는 나라는 영국이 있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영국에서는 베리스터, 베리스터라고 해서 법정에서만 변론을 할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솔리스터, 우리나라 말로는 사무변호사로 번역이 되는데 보통 사무적인 일만 합니다. 우리나라 법무사처럼. 외국 솔리스터랑 우리 법무사랑 어느 게 더 되게 힘들까요? 아마 시험 난이도나 뽑는 인원만으로 봤을 때 법무사가 한 10배 이상 힘들다고 합니다. 나중에 영국에 계신 솔리스터 분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해서 영상을 제작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전체적으로 솔리스터, 베리스터 양 자격사로 배분하고 있는 홍콩 예전에 영국령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법률 자격사 제도가 베리스터와 솔리스터로 나눕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리스터와 솔리스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직접 이동주 베리스터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동주 베리스터님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에 대한 소개 먼저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홍콩에서 2010년부터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와서는 이제 미국 로펌이라는 그 클리어리 고틀립이라는 로펌에서 한 3년 정도 먼저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2년간의 이제 추가 이제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홍콩에서 이제 법정 변호사로 2015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어서 총 한 10년 정도 지금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어진다로는 먼저 홍콩의 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홍콩에서 법정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그 변호사 직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변론권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각종 변호사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홍콩 변호사 양성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홍콩 변호사 제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정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홍콩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홍콩 변호사라는 직업은 이제 특별히 없는 것이고 이제 홍콩 변호사 내에서 법정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법정 변호사라는 것은 이제 이름에서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제 법원에서 직접 서서 변론을 하는 그런 변호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법원에서 변론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금융상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법정 변호사이고요. 영어로는 바리스터라고 합니다. 또 중국어로는 대율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법정 변호사는 홍콩 바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이제 홍콩 변호사회, 홍콩 대율사 공회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렸던 사무 변호사, 이거는 또 다른 이제 변호사 업종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사무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무적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서 최근에는 일부 법원에서도 변론이 가능하시고요. 영어로는 솔리시터, 중국어로는 율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무변호사는 사무변호사들을 이제 관리하고 감독하는 홍콩 율사회, 홍콩 사무변호사회에서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변호사가 둘로 나눠진 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영국 변호사의 이원화에 대한, 지식을 조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원화라는 것은, 어떤 특정 집단을 두 개로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원화라는, 이제 영국 변호사의 이원화라는 것은, 법정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로 나뉘었다는 뜻인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홍콩은 역사적으로 영국의 식민지와 반환을 거쳐서 변호사 제도의 기반으로 기반을 영국으로부터 개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영국의 이원화를 따르고 있으면서 법정 변호사와 사무 변호사로 나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영국은 보통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 체계의 근원지로서 오늘날 수많은 그 영연방 국가들의 보통법을 이제 개수해 왔는데요. 이런 영연방 국가들은 제3개 2차 대전 전까지 영국 제형제국에 속해 있던 나라들로 간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기 제가 가로 안에 쳐놨는데 미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인도, 홍콩 등 여러 개의 나라가 오늘날 영국의 영연방 국가들로서 영국의 보통법 체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홍콩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19세기 영국 변호사 제도에 따라 법정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변론권에 대한 독점을 갖게 되었고, 사무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접촉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변론권이라는 것은 법정에 서서 직접 말을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말하고요. 접촉권이라는 것은 직접 의뢰인과 만나서 말을 하고 어떠한 자문을 줄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에서도 독점 금지법과 또 이러한 그 이원화로 인해서 변호사 비용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그 차이점을 없애버리기 시작했는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로는 홍콩도 그렇고 법정 변호사도 제한적으로는 의뢰인과 접촉이 가능하고 사무 변호사도 제한적으로 변론권을 취득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홍콩의 그 변호사 업무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무 변호사 그리고 법정 변호사 모두 상당 부분 하는 업무가 중첩됩니다. 한마디로 많이 겹친다는 말이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세기가 지나고 이제 근대화되면서 이러한 그두 가지 변호사들의 업무 영역도 굉장히 많이 겹치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 먼저 법정 변호사에 대해서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사진 4개가 있는데요. 바로 4명의 유명 인사들입니다. 먼저 왼쪽 위에 보시면 철의 여인, 그러니까 아이언 레이디라고 불렸던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는 1997년 당선된 영국 토니 블레어 수상이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는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인도의 국부이자 상징과 같은 인물이신 간디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는 이제 지금 홍콩의 법무부 장관이시죠. 테레사 챙 여사이신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4명의 유명 인사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4분 모두 직업이 법정 변호사였다는 것이죠. 넘어가서 이제 홍콩 대법원을 보시면 홍콩 대법원에 여러 판사님들이 앉아 계신데요. 저분들 모두 법정 변호사님들 출신이시고 역시 영국에서도 영국 대법원에 계신 모든 판사님들께서는 법정 변호사 출신들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법조인으로서 존경하는 여러분들의 법정 변호사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법정 변호사가 하는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변호사는 법과 법리에 대한 보다 깊고 전문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점이 있다면 법정에서 직접 서서 의뢰인을 위해 변론을 할수 있는 그런 변호사이고요. 이러한 소송 업무 외에도 금융이나 상사, 기업 인수합병, 채권 발행, 국제중재 등의 분야에서 사무 변호사와 협업을 통해서 법률 서비스 및 자문 제공이 가능한 그런 직업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홍콩 법정 변호사 윤리 수칙에 따라서 이제는 법정 변호사도 일부 의뢰인과 직접적인 연락이 가능하고 수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래 적어놓은 그 홍콩 법정 변호사의 윤리 수칙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법정 변호사가 일을 하는 그 법률 사무소는 로펌이라고 하지 않고 체임버스라고 합니다. 체임버라는 단어는 사무실 또는 방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인데요. 법정 변호사는 원칙상 개인으로 혼자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아무리 법무팀을 만들어도 최대 한두 명에서 세명 정도밖에 모여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업을 하지 않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도 배분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체임버스라는 거는 이제 이게 그 복수인데 여러 개의 변호사 사무실이 법정 변호사 사무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챔버가 같이 모여 있는 체임버스 복사로 이제 법정 변호사 법률 사무소는 챔버스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고요. 사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오른쪽에 대형 로펌들이 있는데
다음 장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변호사라는 직업은 저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대형 로펌이나 국제 로펌이라는 그런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그런 전형적인 한국의 법무사에 해당하는 그런 집단인데요. 사무변호사가 보통 일을 하는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특히 사무적인 부분에 이제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에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여러 가지 로펌들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섯 개의 로펌이 있습니다. Strother & May, Clifford Chance, Linklaters, Freshfields, Allen Overy. 이렇게 다섯 개의 로펌이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그 세계 5대 대형 로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그 법계에서는 매직 서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로펌은 이제 세계 100대 로펌 랭킹에서 변호사 수나 연간 매출액 부분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고요. 뭐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면 한국의 최대 로펌으로 알려진 김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 100대 로펌 랭킹에서는 한 50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로펌들이 국제적이고 큰 로펌들이 홍콩에도 당연히 지사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로펌, 국제 로펌, 이제 그리고 대형 로펌 외에는 또 홍콩에는 미국계 로펌의 지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홍콩이라는 지역은 이제 아시아의 금융헙으로서 금융업 또는 여러 가지 뭐 국제 상사 이런 부분에서 많은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곳이기 때문에 미국계 로펌도 당연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컬 로펌, 이제 홍콩에서 처음 시작돼서 홍콩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로컬 로펌들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변호사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방금 전에도 보았겠지만 사무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협의와 절충을 하면서 의뢰인과 직접 연락을 하시는 그런 권한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문 제공을 하실 수 있고 문서 작성, 공판 준비 등의 법률 사무를 수행하시고요. 그리고 나아가 기업 인수 합병, 채권 발행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그 미국 드라마나 한국 드라마에 보면서 소송 업무 말고 기업 인수 합병, M&A 변호사, 그리고 돈 많이 버는 변호사 그런 걸 보면서 많이 꿈을 꾸시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말하는 그런 그 기업 인수 합병이나 채권 발행, 그 금융업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무 변호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으로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반적으로는 사무 변호사님을 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통상 소송에 있어서는 법정 변호사와 협업을 통해서 의뢰인을 대리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콩 변호사 윤리 수칙에 따라서 최근에는 일부 하위법원에서도 변론권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정 변호사의 법률 사무소는 Chambers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무 변호사의 법률 사무소는 로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 변호사는 역시 동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그 이익을 같이 배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럼 그두 가지 변호사 직업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콩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의 법원들이 있습니다. 가장 최하위 법원으로 이제 마지스트리스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위에 있는 법원인 지방 법원, 디스트릭 코트라고 하고 있죠. 이제 그 안에는 이혼이나 뭐 양육권 관련해서 이제 소송을 하는 가정 법원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부동산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토지 법원, 그리고 노무관계. 월급을 받지 못했다라든지, 뭐, 부당해고를 당했다든지, 그런 것을 이제 해결하는 노동법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이제 고등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법원이죠. 대법원, 홍콩에서는 종신법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Court of Final Appeal, 이렇게 최고 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법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법원에서 변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서서 의뢰인을 위에서 변론을 하고 말을 할수 있는 그런 변론권이 있는 것이고요. 사무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최하위 법원과 지방 법원에서는 변론권이 있으시지만, 제일 마지막, 제일 높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변론권이 없으신 상황입니다. 그게 이렇게 두 가지 법률 직종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홍콩 변호사의 최종 목표에 대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모든 홍콩 변호사의 인생의 목표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커리어상에서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홍콩 변호사의 최종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변호사로서의 최종 목표, 변호사로서의 최대 꿈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법정 변호사에서 시니어 카운슬, 그러니까 수석 변호사가 되는 것인데요. 이 수석 변호사라는 것은 영국에서는 퀸스 카운슬, 그 영국 지금 이제 영국에 이제 그 여왕이 있기 때문에 퀸스 카운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시니어 카운슬, 그러니까 시니어 카운슬이나 퀸스 카운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사건 처리를 통해 특정 법률 분야에서 자타공인 최고라고 인정받는 소수의 변호사들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 평생 자신의 이름 뒤에 SC 또는 QC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닐 수 있으며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비단으로 만들어진 법복을 입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명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러한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법정 변호사인데요. 제가 여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법정 변호사가 이렇게 수석 변호사가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10년, 20년, 30년 일을 많이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건을 처리하고 소송에서 승리를 하면서 자신의 그 명성을 쌓아가고 자타공인 한 특정 분야에서 또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최고라고 인정받을 경우에만 정부나 국가에서 이러한 명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이겠고요. 사무 변호사의 최종 목표라고 한다면 바로 파트너라는 타이틀을 다는 것입니다. 대형 로펌, 국제 로펌에서의 수년간의 업무와 승진을 통해 파트너로 실력을 인정받고 실제 자신이 속한 로펌의 지분을 받는 것인데요. 드라마도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사무 변호사, 특히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 뭐 한국에 있는 변호사들, 뭐 홍콩에 있는 사무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 최종 목표라고 한다면 그 회사의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그 파트너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주 베리스터님. 이동주 베리스터님 설명 덕분에 저도 베리스터와 솔리스터 그 구분에 대해서 더 명확히 알수 있었고, 특히 그 솔리스터의 접근권이 참 부럽네요. 우리나라도 법무사에게만 일반 시민에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접근권이 부여되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성은 없겠죠, 우리나라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그럼 혹시 영국이나 홍콩, 호주, 과거의 영국령에 있었던 나라로 이민을 하시거나 공부하러 가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